안녕하세요, 수민이에요. 오늘은 목공소에 제가 왔어요.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저랑 재미있는 것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책꽂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자, 네. 가구를 자르면은 일단은 좌측 하나도 우측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이 선반이 하나 있고 가운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마른 반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서 때려볼게요. 툭툭 두천. 자, 자, 천천히. 자, 다시. 천천히. 천천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포로 가서 이렇게 면을 이렇게 밀어주고 사포를 붙여주는 게 이렇게 나무 날카로운 부분에 손 안 다치게 하려고 사포로 갈아줄게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잘하셨는데. 갑자기 실력이. 네, 갑자기 실력이 늘었어요.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습 날카로운 부분들. 이제 이 나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바니쉬 작업을 해줄 건데요. 색상도 있어요. 올리브 그린 색깔이라서 색깔도 좀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칠해 그리긴다 생각하고. 근데 이거 하고 바로 한지로 바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닦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올리브 그린 색깔로 바니쉬 작업을 다 맞춰봤는데 어떤가요? 저의 첫 책꽂이입니다. 처음 발랐을 때는 좀 많이 어두워 보였는데 한지로 닦고 나니까 좀 파스텔 색깔로 연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책꽂이도 인테리어 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좀 새싹 같은 그런 책꽂이가 완성된 것 같아요. 책꽂이 끝! 완성됐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짠!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무를 이용해서 도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걸 만들기 전에 나무를 제가 재단부터 해보려고 해요. 한번 잘라볼게요. 아직 이 나무가 좀 날카롭고 그래서 이거 좀 부드럽게 대패질을 해볼게요. 이것도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자, 이를 대패질, 네. 여기 안전 벨트를 잡고,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네, 이게 큽니다. 이제 제가 아까 대패질을 한 이 도마에 모양을 좀
어떤 모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운영자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밑그림을 그리고 이 도마를 잘라볼게요. 저는 하트 도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기를 잘라낼 거여서 이 부분은 미리 그려놓을게요. 한번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 도마를 완성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트. 그 다음 이거를 또 잘라보겠습니다. 자르러 가보시죠. 이제 제가 아까 그린 하트 도마를 잘라볼 건데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죠? 도와주십시오. 자, 그냥 빼놓고 기계를 들고. 이렇게 하트 도마를 완성했습니다. 약간 깜짝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 거치고 좀 잘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하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죠? 다듬으러 가요. 아, 여기를 샤포질을 해서 이제 다듬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른 이 하트 도마를 조금 울퉁불퉁한 이 부분을 사포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포로 좀 더 갈아줄게요. 이렇게 하트 도마를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다.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여기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서 걸어둘 수 있게 하려고 여기에 구멍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밑그림은 이미 그렸어요? 네. 여기 잡고 그 다음에 길을 아니요? 됐어요. 딱 좋아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이 도마에는 음식이 올라갈 거라서 인쇄 모양 군백기름을 발라줄게요. 한지를 이용해서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기름을 발라주니까 되게 도마가 더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마도 완성됐습니다. 짠! 오늘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도마랑 책꽂이도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나무도 처음으로 잘라보고 이렇게 도마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저 도와주셨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오늘 제가 목공을 배운 이곳은 소명 공방인데요. 류오연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목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 어땠나요? 잘하셨습니다. 아, 정말 잘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아, 그럼요. 올게요. 더 멋진 걸로.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